사랑하는 메가스터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 자, 이제 내일이면 우리 형 누나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수능 보러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라고 해도 돼. 그쵸? 고3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 수능이 딱 1년 남았어. 그치? 마음가짐이 아마 좀 다를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11월 달 되면 뭘 봐요?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죠.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번 11월 모의고사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를 거야. 그치? 이전처럼 뭐, 그냥 6월 달, 9월 달과는 또 다르게 11월 모의고사는, 이거는, 그치? 이거는 좀 마음이, 야, 이건 뭐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차례네. 막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잘 준비합시다. 알았죠? 딱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성적 진짜 수직 상승시킬 수 있어. 알았어? 누구나 다. 지금 진짜 나 슈퍼 노베이스고 수포자고 완포자래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열심히 해나가면 결국에 내년 이맘때, 아, 진짜 내 성적 무진장 올랐네. 그 작년에 그 김성훈 캐스트고 그 이것만 하고 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다가 딱 봤을 때 와, 내가 진짜 이렇게 수학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떡하지라고 막막했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진짜 제대로 열심히 쫙 달렸더니 진짜 내가 이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될 거야. 알겠어? 하게 될 거야. 자, 딱 1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선물 준비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목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3. 제목이 뭐야?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3. 11월 모의고사 대비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1월 모의고사. 당연히 교재 파일 다 PDF 파일로 줄 거니까 메가패스인 사람들 그냥 신청하셔서 교재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제목에서 보지만 이것만은 하고 가자. 느낌 와? 야,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거 안 하면 너 되겠어? 이거야. 알았죠? 이것만은 하고 가자. 무조건 나오는 주제. 적중 3. 세 가지 주제.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 이거는 뭐 이번 11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 가서도 무조건 100% 아니 이렇게 말할게. 내일 수능 보는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도 거기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주제다. 알겠어? 반드시 나오는 주제. 자, 이것만은 하고 가자. 자, 그래서 요거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근데 하나 질문. 우리 시험 언제 봐요? 다음 주요. 이러지 말고 11월 23일 날. 알겠어요? 11월 23일, 다음 주 11월 23일 날 보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준비해 봅시다. 준비해 보시고. 자, 시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자, 시험 범위 이렇게 돼요. 수학 1은 일단 전체고, 그 다음에 수학 2는 미분까지. 알았어? 미분 도함수까지. 도함수. 알았죠? 도함수까지니까 여기까지 일단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시험 한번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어떤 시험이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표현도 여러분한테 어떤 큰일이 온 거지. 그러니까 시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 일단은 왔을 때 그걸 외면하고 미리 포기하고 또 시험 범위까지 공부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이건 어차피 모의고사니까 대충 봐도 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대충 보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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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태도다. 알았어? 정말 나쁜 태도다. 그리고 이거 진짜 뜯어 고치셔야지.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말할게. 꼭 시험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돼. 알았어? 쌤도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말할게. 성공 못한 사람들 말만 맨날 떠들고 뭐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미리 포기하는 거야. 미리 포기.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질 때 미리 포기해. 그냥 아이 뭐 이 대충 때 뭐 이런. 이게 근데 딱 요맘때부터 계속 형성돼 온 거야. 여러분한테 어쨌건 11월 모의고사가 곧 닥쳐와. 다음 주면 엄청 중요한 모의고사야. 그치? 여러분 이제 수능은 아니지만 딱 수능 1년 남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모의고사니. 근데 그걸 대충 보고 그걸 에이 어차피 모의고사야. 아이 나는 뭐 고3부터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다고 나쁜 행동. 알겠어? 시험 범위 이렇게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꼭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알겠죠? 수학원 전체, 수학2, 도함수까지. 선생님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요? 이거 다 정리하려면 막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내가 요 강의를 준비했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알았어? 그래서 먼저 요건데 PDF 파일로 다 제공할 거니까 뽑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뽑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봐. 먼저 2번 11월 모의고사 대비 이것만 하고 적중 3에서는 제가 다룰 주제 자 등차 등비 수열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는 합차 고부로 정리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과 연속 정말 무조건 100%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요거 제가 아주 심플하게 땅땅땅 요거 40분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봐. 진짜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제가 요거 전에 9월 모의평가 대비 6월 모의평가 대비해가지고도 요 이것만 하고자 시리즈를 올렸어요. 이것도 당연히 다 PDF 파일을 제공해 드렸어요. 자, 그때를 보면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는 제가 삼각함의 넓이,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리와 점화식, 함수의 극한 이렇게 다뤘거든. 이것도 100% 지금 나오는 시험법입니다. 아까 내가 수학원 다 어떻게 정리해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들어주세요. 이것도 40분. 그 다음 육모 대비도 제가 올렸거든. 육모 대비 때 거듭제곱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요것도 수학원이 그러면 요거 하면 총 9개 주제를 다 듣는다면 수학원부터 시험범위까지 뭔가 100%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는 다 한 번씩 다루는 게 될 것 같아. 알겠어? 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해.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고 원래 스타트가 중요한데 어쨌건 여러분 내일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니네 차례고 그 첫 번째 시작이 11월 모의고사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한번 시험을 보자고. 요거 6모 대비, 9모 대비, 11모 대비 나온 거 세 개 시리즈만 땅땅땅 들어도 점수가 분명히 요만큼 오릅니다. 알겠어? 요만큼 오른다고.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전 수직을 상승시켜줄 강자라고 내가 정말 확신하니까 요 강의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가서 제 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내려보면 밑에 있을 거야. 뚝 신청해가지고 들으면 돼. 알겠어? 들으시면 되고. 선생님 슬로건이야.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에 대한 가능성 끄집어내서 빵 터뜨리는 거 쌤이 제일 잘해. 쌤 믿고 열심히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어쨌건 지금 요거 제가 이것만 하가자 시리즈 지금 오픈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찍었거든요. 방금 찍었어요. 방금 막 찍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서 꼭 잘 좀 들어주시고 성적 수직 상승시켰으면 좋겠다. 돼요?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강의에서 잘 보세요. 알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년 이제 11월까지 진짜 열심히 한번 해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의 수직 상승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